Hi, I'm Ankur, and this is N-O'clock episode 99.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or if you want to support this channel, you can on Patreon. The link is in the description. There are various videos available for N-Hypen and other groups if you want to check it out. Now, let's see this.집에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마니또를 위해서. 오케이. 디저트라. 나 뭘 할 줄 알았지? 바나나 크림 필레? 크림 브릴레. 브릴레? 브릴레. 근데 크림 브릴레가 진짜 맛있는데. 파르페도 맛있겠다. 이건 맛있겠다. 형 뭐 만들 거예요? 디저트. 내일? 근데 마니또가 뭘 좋아하지? 과연 마니또가 내 걸 먹어줄까? 이게 좀 마니또한테 뭘 해줄까? 잠깐만. 아니요? 이거는 성훈이를 위한 선물. 천 원 더 비싼 거. 잼 없나, 잼? 여기 잼, 여깄다. 저 마니또이신 분 저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가볼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만의 오리.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딸기 잼 and custard. 딸기 잼, 제가 스웨덴에서 공수해온 스웨덴산이에요? 스웨덴? 아니, 수련회. 아니야. 좀 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어 줍니다. What is this subtitle? Kill me now, okay? 오, 비주얼이 최악인데? Uh-huh. 나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거. Come on, Jay. Hyesung is working hard. Like, even if it does not look good, he's working hard. Come on. 겉보기에는 그냥 멘보샤에 소스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우유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부어주면 완성. 미치겠다, 내가. 짠.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 일단. 먹을 수 있는 건지. 와, 너무 달다. 해도 너무 달다, 이건. 현육 누구야? 아, 이거 서프라이즈야! 아, 현육 누구야? 내 디저트. 사실 제 메인은 이게 아니거든요. Here we go. Here we go. 너의 아침이야. 야, 이거.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웃긴데, 이거. 오케이, 완성! 오, 너. 터지면 뭐 나지? 야, 진짜 맛있겠는데? 그거 디저트 맞아? 응, 디저트. 얼마나 맛있는데, 디저트로. 저는 되게 간단하지만 맛있는 까나페를 해줄 생각이고 쉽지만 좀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고 야, 은근 괜찮잖아. 맛있겠는데? 근데 하나 끝! 야, 이거 맛있겠다. 선우 약간 요리를 좀 못하던데? 과연 선우는 뭐 만들고 있을까? 탕으로 먼저. 탕으로? 탕으로 해요, 형? 뭐 저번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만회를 해보려고. 제가 늘 이렇게 나오면은 탕으로 꼭 했잖아요. 근데 다 실패해가지고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성공해보자 했는데. But are you making tanggulu for like to satisfy yourself or for the like the person you're supposed to give a gift to?
like for Jake, right? Like this is supposed to be for Jake. Like why are you satisfying your own wishes? Like make something for Jake. 탕후 진짜 쉽지 않다. 이번엔 깊이 읽고 탕후를 좀 성공을 해보겠어. 실험의 색이 이 정도. 아 완전 노랗게 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입력.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전에 거. 어 바로 붙는다 신기하게. 응. 야 됐다 근데 됐네. 야 됐다. 먹어봐요. 네가 한번 내가 먹을까? 예. 네. 와 됐어 됐어. 야 성공했어 성공했어. 와 대박인데? 대박이네 신기하다. 대박이다. Did it work? 안 굳었네. Are you sure about this? 아. 안 할래. So what are you going to do? 컵이 뭐가 날려나? 그게 이게? Yeah, wine. 선우가 되게 단 것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mm-hmm. 바나나와 이제 설탕을 위에 올려가지고 mm-hmm. 좀 더 달게 먹을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맛있겠다 이건 그냥. 근데 이거 녹을 텐데? 인서트를 지금 따면 돼. 그러니까 지금 따주세요. 지금 따야지 예뻐. 와 이거 아직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와! 아. 뭐, 다 올린다. 아이고 인서트 지금 따지 말아주세요. 인서트 좀 이따 따는. 어쨌든 이렇게 하고 토핑. 어,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할 게 있어요. 설탕. 야. 야. 오 마이 갓. 와우. 아니 이게 다 아니야. 잠깐만. What is this? What? 오. Like fire on ice cream? 오! 오! 와, 야, 느낌 있는데? 오케이! 오호호! 짜잔! 아, 저 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저 디저트 가게 하나 차리면은 나중에 다들 한번 놀러 오세요. 내 와이프가 아이스크림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빵 바래. A berry, a berry, a straw, a berry. 저 생각하는 디저트인데 딸기샌드. 과일도 좀 좋아하고 스트로베리 샌드위치, 오케이.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뭘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딸기 샌드 It's an amazing idea. 이대로 냉동실에 놓아. 오케이. 이제 토치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직전 10초만 있습니다. 딸기 좀 쓸게요. 딸기 세트로 핫타드 위에 그냥 딸기를 올려줘야겠다. 내가 만든 건 없지만 오 제발 좋다. 그럴싸해 보여. 아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아이고야 뭐야 그거 아이고야 What? 어 잠깐만 이거 안 돼 What? 안 돼 Why is Jungwon reacting like that? 네 와 저건 진짜 Jake doesn't like sweet food? Then why were you making tanggulu? Like Sonu You have to focus on Jake, what Jay likes. Like, Jake likes. Like, it's a dessert for Jake. It's not about you. It's about the person you are giving it to. Come on. 괴물이다, 저건 뭐냐, 저거. 야, 다 별로 됐다, 어떡하지? 전 완성. 스모어 딥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들기도 쉽다고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스모어 딥 만들 거예요, 스모어 딥. 스모어 딥? 형 보면 할 걸요? 제가 보여줄게요. 아 배고프다. 이거. 와 이거 만들 수 있어? 와 뭐야 이거. 자
이 초콜릿을 이렇게 종탕 할 거예요. 와, 두 개만 넣어주면 되겠군. 이렇게 부들부들거려, 무섭게. 괜찮겠지? 점점 더 그러네.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이걸 뺍니다. 와, 비주얼 진짜 싫어요 이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맨 아래에 깔릴 거예요. 좋았어! 밑작업은 끝났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 블루터치. 위험한 것들은 주위에서 다 빼주고. 좋아! 와, 좀 잘했는데? Isn't that burnt? I guess not. But okay. 뭐지? 나쁘지 않은데? 왜 그 사람이 좋아할 거야? 이건데? 어, 완벽해! 어머! 오케이, 끝! 와, 너무 거세이네, 이거. 이게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뭐야? 햄버거. 뭐, 햄버거를 뭐... 햄버거. 과학적으로 만드네. 햄버거, 미니 햄버거 밀키트 같은 거 샀어요. 여동생이랑 좀 많이 그거 가지고 놀았었는데 먹여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샀습니다. 와, 얘는 아 진짜 햄버거를 그냥 만드는 거네?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이거. 치즈? 감자튀김. Wait, why is he thinking about himself? Like, isn't the gift you give supposed to be about that person, not about you? Okay, like they're thinking differently. Okay, Nikki is thinking, oh, I want this person to try my favorite snack, like the snack that I, my childhood snack that I liked. But isn't a gift supposed to be like for the person? Like, what's important to the person? What does the person like? 감자 맞나? 감자인데요, 그냥? 신기하다. 저거 정성이네. 오케이. 치즈. 이거 치즈 있잖아, 이거. 체크 치즈. 이거 봐. 빵. 와, 잠깐만. 와, 잠깐. 쟤 고기야, 설마? 고기. 와. 치즈. 왜 케첩? 혼란은 만들지 마. 혼란이 있어 지금. Nikki. That's your dessert? Like who is your secret Santa or whatever? Like do you not like that person? What are you doing? 귀엽다. 아, 셰프도 이런 거 하잖아요. 벨 누르는데 그거. 여기 이렇게 닦아야 돼. 그게 제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제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너 장난 아니야. 다들 장난 아니야. 다들 개성 있어. No joke, no joke. I think want ice cream or what is Jake? Yeah, I would either want this or this, like from the looks of it at least. Probably Jay's like ice cream sandwich, but it has strawberries in it, so I'm not sure. No, I think I would prefer this ice cream and banana. Ta-da! 그죠? 스모디 마세요, 스모디. 뭐야? 햄버거.
who's the unlucky person who's getting Nick's Nikki's gift? 햄버거 만들. Nikki's dessert. 귀여운데? 뭐 한 거야? 가루요. 아, 그걸 한 거구나. 아니 근데 크기만 크지 별게 없어요. 아이고야. 내장이 폭탄 케이크다. 내장이 폭탄 되는 케이크. 얘는 왜 이렇게 작아? 아니. 토치 어딨어? 걔 형 뭐 했어요? 토치 어딨어? 봐봐요. 이게 흘렀어. 아, 아이스크림이네. 근데 왜 토치가 필요해요, 아이스크림인데? 위에다 글레이즈드. 아, 설탕. 아, 오는 길에 생크림 녹았어. 뭐 먹었어요? 똑같은 걸 한 거 아니야? 잘못 먹었나? 딸기를 다 똑같아. 형, 케이크가 오나카야? 스몰 딥. 뭐 했어? 네. 아, 이쪽 방은 다 딸기야? 딸기가 컨셉이에요? 그게 다 비슷해. 딸기밖에 없어. 정말 나 먹으면 안 돼. 제이 형 누구의 방이 있다. 우와, 저거 뭐야? 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 우와, 저거 뭐야? 오, 뭐야? 오. 너 어디야? 저거 카페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파는 만든 거야? 아, 진짜? 응. 우와, 대박. 오, 뭐야? 파는 거 그대로. 오, 뭐야? 우와. 제일 잘했어. 뭐야, 진짜 왜 이렇게 잘했어? 뭐야? 참치야? 오. 네. 우와. 됐다, 끝. 잘했네. 자, 일단은. 일단 희정어부터 한번 봅시다. 네. 네. 그 카스타드와 딸기를 얹어서 되게 간단하게 만든. 오케이. 카스타드. 카스타드. It's better than Nikki's. 네? 예뻐요. 카스타드? 사실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제일 맛있을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기성품의 도움을 좀 받았고 초코무스를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함을 추가했습니다. 와! 네, 저는요. 아. 직접 손질해서 구워온 편육. 저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네. 이거는 이제 메인으로 먹고 이게 디저트입니다. 아, 네, 저는 빵또아센데 저게 딸기를 넣었고요. 아. 네, 딸기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우와. 저는 아이스크림인데 이제 이건 아포카도. Like Sanghoon did the most work. Sanghoon is the best. Sanghoon's like gift is the best. Like I prefer just this, but I guess this will be okay too. It's a tomato, right? And I don't like that. Like if you remove this, Sanghoon's is the best. 좀 먹었군요. 아보카토. 아리가토. 아리가토. 아포카토. 아포카토에 바나나를 올려서 이제 설탕으로 두르고 구운 거고. 까나페. 까나페.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마요네즈까지 해가지고 와. 아주 열정적으로. 저는 솔직히 성훈이 형이 제일 많이 떠왔으면 좋겠어. 이야. 저는 이 바나나에 설탕을 좀 올려가지고. What? 아, 크림 브렐레. 크림 브렐레. 이거는 이제 카스테라에다가 생크림을. 야. 생크림 가져. 근데 나. You have to think about the person you are giving it to. 생각했는데. 예술인가? 네, 좀 그렇게 했어요. 제목이 이거... 피카소 케이크예요. 아마 제가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했어. 나보다 오래 걸렸어. 미니 치즈버거. 그럴듯해. 근데 저, 치즈버거. 니키는 진짜 다 만든 거예요, 저기 접시에 있는 거. 맞아요, 다 제가 처음부터 먹어. 얌보다 제일. 아, 그쵸. 너무 양이 없겠네. 캠처면 다 먹겠는데? 캐비어 같은 느낌. 네, 저는 스모어 딥이라고 아시나요? 스모어 딥을 만들었습니다. 무참치. 포인트는 이제 이 메시지. 이제 하트였던 것. 누가 내렸어요? 네. 아, 잘했네. 나 잘했네. 제일 많이 또 누구신가요? 물어보는 거죠. 접니다. 오, 뭐야? 접니다. 오, 뭐야? 제, 진짜 재영이야. 재영이었어? 아, 재영이구나. 나였어. 어디 갔냐? 근데 재영 진짜 아닌 것 같았는데. 재영 좀 니키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너 누구야? 형. 재영이야? 네. 너 난 줄 알았는데. 진짜? 어. 요즘 왜 나한테 잘해주지?
Because 아니, 뭐지? He wants to be nice to you. That's why. 아니 니키 말고 저한테 그랬던 사람이 아예 없었는데. 재영 아니에요? 재영은 아니 뭐 재영 평소에도 다정하니까. 감동하기 쉬운 애로 보았습니다. 아, 하필이에요. 정원. 정원. 저는 감동 안 받아요. 누가 뽑았으면 좋겠냐고요? 재영? 약간 이런 거 있으면 은근 또 열심히 하거든요. I guess Jay is the sweetest member of NHYPEN. 아, 운동. 아, 그러네. 운동 같이 해줬네. 그리고 하나요. 만약에 내가 라면 먹고 싶으면 끓여줄 사람. 오케이, 여기 많이 또 없다. 여기 없으면 어디 있어? 집에 서울에 놓고 왔나? 아, 내 많이 또 누구지? 선우님 저도 해줘요. 아, 내 많이 또 누구지?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예. 어, 땡. 형 쟤 많이 또죠? 응. 형 쟤 많이 또죠? 응. 예. 뭐야? 선우야. 진짜요? 아니야. 제발 감동 좀 받아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 아니, 저 고양이라고 꾸몄네. 고양이 맞아. 우리 희망짱 세고책의 귀염둥이 슈퍼 베스트 리더 컴백 화이팅이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되게 눈 되게 썼네. 설탕 아니야? 야, 그 빵이야? 빵이야. 설탕 씹힌 거 맛있다. 일단 우리 제이 씨 항상 제가 장난 많이 치는데 제이 형이 진짜 너무 잘 받아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이 형이 많이 떠있는 걸 몰랐던 게 제이 형이 평소에 되게 다정해요. 특히 뭔가 저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평소에는 오글거려가지고 말을 못하지만 항상 너무 고맙고 평소에 제 많이 또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 Oh, that's so sweet. You always feel like my secret Santa. 나의 많이 또는 누구인가요? 와. 와. 어, 좋겠다.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한 입 해보세요. 와, 근데 오. 바삭해요. 바나나인데 바삭해요? 이게 설탕. 오, 신기하다. 근데 일부러 선우가 고장도를 좋아하니까 제가 고장도로 준비했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뭐라고요? 맛있대. 아. 천천히 합시다. 널 위해 준비했어. 고장도. 짧네요. That's the card, okay? 오, 디저트. 달달하군. 아, 감사합니다. 디저트도 너무 진짜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동을 받았고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성훈이 형 일단 너무 고맙고 제이크 형을 챙겨준 입장으로서 형도 저를 되게 잘 챙겨주려고 노력한 거 저도 알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형을 도와주거나 챙길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의 많이 또 누구인가요? 알 것 같지만 아, 저요? 뭐야? What? Jake? 네, 이가이! 아, 변육! 변육 나왔습니다! 변육! 네,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To many dough. 영어로 많이 떠 했었네. 많이 떠. 형이 많이 떠잖아요. 아, 그래? 야! 늘 행복하고 건강해. So, Jake is telling himself. Be happy and healthy. 맞다. 내가 아 일단 야. 편육 하나 먹을게. 야, 얼마만에 편육이냐? 덱스 아일랜드. 아, 제가 또 편육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어때요? 오? 맛있어요? 지금 식었잖아요.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편육이요? 저도 하나만. 푸드푸드 타먹었어. 이 형 이러고 먹는데? 아, 쟤 진짜 맛있는데요? 이 딸기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와우. 와우.
항상 원래도 서로 잘 챙겨줘서 많이 못 느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챙겨줘서 고맙다. 제 마리또는 누군가요? 접니다. 아~ 형을 위해 준비했어요. 형을 위해 준비했어요. 왜? 형을 뭐 제가 이거는 뭐 먹으라고 강요 안 할게요. 평소에 제가 단 거를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찾아 먹진 않는데 선우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죠. 미안해요. I don't think he means it. What do you mean sorry, Sonu? Like you knew he did not like sweet things, but you made it anyway. I think you were just trying to create food for yourself. 역시 선우. 미안해요, 우리. To Jake. 형, 제가 형을 위해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요. 미안해요. 아, 맛있어. 근데 제가 탕후루도 줄라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선우랑 되게 우정이 오래됐거든요. 일부 멤버 중에 제일 오래 봤어요. 저 선우 중에 선우를. 그래서 예전부터 되게 끈끈한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행동을 안 해도 안 해줘도 저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 마리또는 마리또는 누구예요? 네, 접니다. 오, 뭐야? 오, 네, 접니다. 오, 뭐야? 오. 이건 예상 못했는데? 제가 희세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누구지? 아, 니키. 우리 막내. 니키가 감동받는 건 진짜 많이 못 봤는데. 아, 니키 걸리면 바로 실패인데. 만약에 희세 형이 저를 뽑았으면 농구나 막 그런 공놀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니키가 꼬치를 구워줬어요. 저희한테 세 개를 구웠어요. 세 개. 꼬치 나왔습니다. 와. 꼬치 아. 한번 먹어봐요. 맛이 어떤지. 아무도 안 먹어. 꼬치 먹게. 야, 니키 맞는 거 말고 먹자. 니키 말고 또 누구지?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 먹어볼까? 어, 희생이다. 와, 맛있어. 그냥 궁금해. 맛있어요? 핫까지 먹어요. 저는 공개했어요. 어, 근데 맛있겠다. 맛있어. 어, 맛있는가? 맛있어요? 응. 와, 맛있네. 맛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콜라를 따라줬어요. 그래서 감동 이랬어요. 니키, 내가 따라줄까? 어? 네. 연기만 나고 안 끊는데 이거 뭐 드라이 아이스예요? 어, 감동. 콜라 따라준 게 왜 감동이지? 약간 들킨 것 같았어요. 야, 히노. 참새 잭잭. 병아리 뼈뼈. 우리 니키. 영원한 우리의 마음. 오. 예. 영맛. Forever 영맛, young. 영맛. Forever young. 오는 척한. 어때, 어때? 그냥. 오늘 맞아, 오늘. 맛있어요. Is it? It does not look like it. 감사합니다. 맛있다. 니키, 아, 저는 조금 더 못해도 40점. 아, 근데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감정 표현하는 거. 어설퍼요. 상대방과 교감하고 뭔가 주고받고 이런 걸 어색해해서. 시도 오늘 많이 했잖아요, 어제랑.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포인트잖아요. 콜라 따라주는 거 누구나 해주는 건데 저만 의미를 부여해서 콜라를 따라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다음에는 뭔가 좀 티가 나게 좀 더 표현을 니키가 알 수 있도록. 이세영, 친절하게 낚시대를 빌려주고 낚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되게 착하게 대해줘서 너무 고맙고 콜라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형 덕분에. 그것 때문에 눈치챘는데 네, 콜라도 맛있게 먹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미야, 미영. 저의 마이또는 야, yeah, who is 누군가요? Who is J Secret Santa? J 씨. 니키. 걸렸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니키. 뭐가 벌칙이에요, 이거? 제가
먹여줄게요. 근데 니키가 이거 아니, 진짜 정성스럽게. 아니 근데 진짜 고기야? 궁금해. 아 먹여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맛인데 너무. 일단 감자부터 이렇게 잘. 어 나도 제가 이거 진짜 맛 표현 해줘. 나 궁금해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해 이거.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먹는 게 맞나 싶지? 어때요? 뭔데 저거? 뭔데 저거? 이게 먹는 게 맞나 싶지? 어때요? To swallow or not to swallow? That is the question. Mouth is in crisis. 뭔데 저거? 뭔데 저거? 저 빵이야 저거? 진짜 빵이야? 저 뭔데 진짜? 가루로 만든 거.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아. 근데 먹는 거긴 해. 아 근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불고기 버거예요? 새우 버거예요? 치즈 버거. 치즈 버거. 치즈 버거. 치즈 버거. 가루 버거예요? 맞아. 왜 삼켜요? 이거 진짜 아닌가 봐. 형 무슨 말이야? 근데 먹는 거긴 해. 근데 진짜 신기해. 삼켜야죠. 이거 이름이 뭐였지? 가루국. 가루국. 햄버거 가루로 햄버거 만드셨어. 해피 버스데이. 어, 얼마 전에 생일이에요. 빨리 삼켜요. 마셔. Is it going to? 다큐멘터리 하겠습니다. 네, 정성으로 먹은 거죠.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과자를 제이한테 한번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걸 샀는데 저였어도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약간 맛없을 것 같아서 싫어한 게 아니라 비주얼이 사진이랑 달랐어가지고 제가 먹는 게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뜨인 것도 아마 몰랐을 거고 뭐 차에서 괜히 말도 안 했는데 막 아이스크림 먹겠냐고 막 그러고 음료수 따라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계속 아니 먹을래요? 아니 먹을래요?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아, 안 하는 짓 하네 하네 그래서 오케이, okay, so normally he does not share his food. 오케이 okay. 제이 요즘 제이 형이 몸이 굳어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연습실에서 뭐 혼자 하거든요. 교정기 같은 거죠. 잠깐만 그러면 손 까줘 그냥. 어, 그러니까 내 손 까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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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동 많이 받았다. 고맙다. Really? Really? Are you sure? 앞으로 잘해보자, 형. 오케이. 어, 저네요. 저의 많이 또는 정해져 있네요. 맞습니다. 접니다. 와우. 오, 스무디. 네, 이것도 맛있겠다. 이제 이걸 먹는 법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떠서 드셔야 돼요. 이거 뭐야? 정원? 마이 원래 이거 하트였는데 하트였던 아 마이 러브. 희승. 와 크러스티. 크런치인데. 오. 이렇게? 아, 저거는 뭐 네. 맛있긴 하겠네. 오. 그 아래 초코도 직접 녹인 거예요.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습니다. 오. 희승이 형 어제 오늘 잘 먹고 잘 쉬었어요. 어, 뭐? 아 되게 길어. 그걸 좀 길어. 다 길게 쓸 줄 알고 좀 길게 썼는데. 저는 하루 종일 형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형 생각. Liar, liar. 뿐이었어요. 만보인단 말이야. 굉장히 스윗해가지고 언제 저렇게 스윗해졌는지 아주 기특합니다. 음식을 좀 더 입에다가 넣어줄 걸 그랬나?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먹여주겠습니다. 앞으로도 형만의 마니또가 되어줄 거예요. 아. 제 마니또는 정원일 것 같은데 언제 놓쳤냐면 어저께 고기를 저한테 줬어요. 약간 눈치가 빨라서 어? 이렇게 했는데 정원이가 한 점을 더 줬어요. 그때 딱 알았죠. 뭐야? 찍어요? 아니요, 안심. 찍어줘요. 와, 이거. 먹는 것보다 훨씬.
정원이. 아니다. 하나 더 먹을래요? Everyone knows who the secret Santa is. 이 속이 잘 보이는 투명한. 와 뭐야 이거? 미쳤지. 아니 다시 아, 누구야? 이승엽. 오케이. 아, 너무 잘 사는데? 아니 그 왜 기특한 정원이 항상 리더하느라 고생 많은데 이렇게 형까지 챙겨주고. 화이팅입니다. 컴백 같이 화이팅 해보자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 부러워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형 음식 비주얼을 봐요. 그렇게 부럽겠죠. 그럴 것 같긴 해. 야 그래도 너는 야 그래도 너는 음식이잖아. 처음 먹어봐.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잘 어울렸어 여기서. 맞아. 나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지 알아요? 얼마나 그... But the food was still trash. Like it doesn't matter how much like effort you put into it. Like if end of the day the food is not good. 그 영상까지 보면서 완전 소울을 차고났어. Yeah, but I think personally my biggest problem would be like Nikki did it for himself, not for Jay, because Nikki wanted to do this and give his own like childhood like favorite dish or whatever like to Jay, not because of Jay, for himself. I think same with Sonu, right? Like. So I think when you are giving a gift, it should be about the other person, not yourself. So I wouldn't want to be Nikki's, like, I wouldn't want Nikki to be my secret Santa. Like, 그거를 뱉었어요? 다시 먹고. 다시 먹고. 고마워, 니키야. 그럼 다음에 만들어줄게. 똑같이 당해봐라. 저희는 그냥 저희 집 앞에 흙바닥. 오, 8인 먹어주네. 오, 파리는 이거 먹, 지금이야? 제고 죽어. 오늘 이번 여행 어땠죠? 이번 여행 어땠죠? 어땠죠? 네, 좋았어요. 애교 부리네요. 맛있어요. 맛있었다. 사실 저희가 요즘에 막 녹음하고 안무 연습하느라 되게 정신없거든요. 막 중간에 막 해외 다녀오는 멤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에너클락 덕분에 1박 2일 동안 여유로운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이제 촬영 없이 놀러 간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끼리 이제 밤 휴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와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낚시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빡, 땡큐. 재밌었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되게 요즘 같이 있으면 사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끼리도 따로 약속 잡고 놀자 한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건 진심. 1박 2일 좀 빨리 지나갔는데 컴백 전에 이렇게 딱 프레쉬하게 마음을 재정비하고 컴백을 딱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여행 생각 외에는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번엔 더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즐긴 것 같아서, 서로 챙겨주면서 만족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논 여행이었고요. 안 끝났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하나 더 급해지는 것 같네요. 힐링하는 그런 1박 2일이었습니다. 일단 첫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내일 아침이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쉬웠고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정말 알찼던 것 같아요. 딱 알차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바쁘게 지금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편하게 쉴 수 있는 힐링 타임, 힐링 여행이어서 너무 아마게든. There are still ads for Armageddon.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어 뭐야 레드카펫이다. 레드카펫? 어 뭐야? 갑자기? 어 뭐야? 경축 엔하이픈 컴백 대박 기원. 대박 기원. 웨이트 스트레스. 대박. 젤라. 대박 기원. 경축 선생님의 말씀.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둘 셋. 하나 그래도 NF 어? 챙겨주는 거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 아, 야. 괜찮아요 와와와와 와,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와 감동이다 N 컴백 어? 이번 활동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아 이거 글씨 뭐예요? 와 진짜 잘 썼다 진짜 잘 썼다 와 자 감사합니다 와 예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NF 컴백 화이팅 It seems like they had fun That's good hey. Cookies I think there will be more yeah cookies right Hey 가자 가자 어 뭐야 어 뭐야 Flower Don't ruin the cake 이거 팩트 많아. 너를 타는 게임. 화이팅! 팩트로 받았어. 감사합니다. N o'clock will be taking a short break, okay? 네, 우리 엔진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컴백하기 전에 나갈 N o'clock인데요. 저희가 이번 앨범은 특히 진짜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실 거라 믿고 저희는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곧 있으면은 음방에서 뵙겠습니다. 엔진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 자신이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엔진분들도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게 딱 보여드린 앨범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만관부. 아, 이번 앨범이 또 엔하이픈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앨범이라고 생각을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엔진분들 정말 많이 기대한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컴백 만감포. What does it like mean? Another turning point? Are they like changing themes or something? Like, or is it just a phrase? Oh, another turning point. It's not. I guess I'm taking it more seriously than he meant. Probably it's. It's probably just a phrase. Oh, another turning point, another turn for N-Hypen, right? Like, not something serious. Oh, we are not changing the theme completely or like, you know. 저희끼리 좀 더 성장한 부분도 있고, 뭐 끈끈해진 것도 있고, 이번 또 우정 N-캠프를 통해서 많은 또 추억을 또 쌓았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된 N-Hypen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화이팅!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엔진분들한테 좋은 무대를 보여드렸고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진 사랑해요. 네, 저희가 곧 컴백을 합니다. 모두가 놀랄만한 그런 앨범을 준비했고 재밌고 또 기대를 되게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엔진 여러분들도 앞으로 쏟아져 나올 저희 앨범 전력으로 한번 받아주시죠. 좋은 앨범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전보다 완성도가 높은 앨범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 저희 노래 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감부. NF 컴백! 화이팅! Let's go! 가자! 가자! 어, 뭐야? Did it get on the cake? 이거 팩트 받아. 팩트로 받았어. Okay. Huh? It's over. So that was fun. I enjoyed it. I enjoyed the secret center stuff. I wish like some things were different. Like, come on. Like I said, gifts are for the people you are giving it to, right? Like, come on. Like. That's my only, like, I guess, problem. But, you know, who cares? But it was fun. I enjoyed it. I hope you did too. If you did, like and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